청년 산업 팀장입니다. 충청북도 균형발전과 균형정책팀의 정영수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연치유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영역 최종보고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회는 참여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주님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빗길을 뚫고 제천까지 와주신 우리 강남시 팀장과 정영수 주무관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많은 수해가 난 지역이 있어서 군사님을 비롯한 많은 지역사회의 국민들이 많이 협력하고 장악공사하고 있어서 또 모처럼 함께하는 중국 국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타 시군에서 많은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응원의 힘을 받아서 수해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수해 복구가 빨리 원만하게 진행되고 또 정부에서는 이 재난재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가급적 조속히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또 관련 부서와 함께 응원을 함께하면서 대처하도록 해드렸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금주에 우리 제천시에 있는 공직자들이 중심이 돼서 복구 지원 활동을 위해서 현지를 직접 방문한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바쁘고 어려운 중에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협력하고 응원하러 가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인사를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뭐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런 시기가 될수록 우리 모두가 단합된 힘으로 잘 이겨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올해는 많은 행사와 많은 지역사회의 사업이 많은 해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더욱더 많은 인내를 해서 속의 습관을 이어가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연치유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벌써 패스로도 여러 해를 거쳐가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이제 착수를 해서 이제 2년을 넘어졌습니다. 이제 오늘 최종 보고회를 마무리하고 나면 그동안 충청북도와 함께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온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7일에 이 사업을 포함한 여러 국비 사업 확보를 위해서 기재부를 방문할 예정이 있습니다만은 이 보고서 확정된 이후에 관련 부서와 충청북도 모두 힘을 모아서 지역의 주요한 사업 그리고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그러한 자연치유복합휴양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내용들이 잘 사전에 보니까 준비가 많이 정리가 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오늘 좋은 의견을 모아지면 우리 모두가 이걸 잘 담아서 최종 마무리해서 납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용역이 준공된 이후에도 예산 확보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자문하고 함께 동반자로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이재섭 실장이 영역 보고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의 이재섭 실장이라고 합니다. 금일은 아시다시피 자연치유복합휴양단지 이제 최종 보고를 드리는 날입니다. 많은 고민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5월에 시작해가지고 부지 선정 혹은 고객 아이템들, 다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식 조합을 해가지고 자연치유복합단지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지 좋겠는가에 대한 최종 보고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4월 25일날 시작해서 저희가 중간에 부지 선정이라는 중요한 문제 때문에 과업 일시 중지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과업을 연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럼 9월에 저희가 1차, 작년 9월에 1차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부지 선정 관련된 업무를 진행해가지고요. 사업 부지를 6월 21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었고요. 그리고 2차 중간보고, 그리고 2차 중간보고 때 이제 조금 더 정밀화된 의견을 듣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장례회의를 한 번 더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금일 최종보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저희가 기본 계획입니다. 금일은 이제 사업 분석이 이제 저도 과학까지 해서 마무리 단계의 보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의견들 나왔던 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믹섬에서 한번 개최를 했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결국 제천만의 자연치유단지의 모습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 부분들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많은 고민들, 그러니까 제천만의 자연치유 복합해양단지가 어떤 모습을 가야 되는 고민들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제천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 혹은 연결될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이 저희는 그 경쟁력이 아닐까라는 결론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중간보고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뭐 항상 같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제천만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에 대한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부터 해가지고 한강 자산 및 자원 간의 연계 방안, 그리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의 뭐 이제 더 추가될 수 있는 의견들이 어떤 것이 있겠냐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 보고 내용 혹은 지금 보고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은 보고서 내에 가능해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전문가 2차 중간 보고를 한 이후에 전문가 자문회 다시 한번 보시는데요. 결국 요지는 제천이 접근성 부분에서의 자연치유 복합단지의 단지에 위치는 적합하다. 그러나 뭐 타 시설들, 그러니까 자연적인 부분에 대한 경쟁력은 의심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자연적인 것들이 아니라 자연치유라는 특수 기능을 가졌을 때는 결국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누가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었습니다. 뭐 보셨지만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치유 복합 휴양 단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접근을 하는 부분인데요. 결국 자연치유 복합 단지에 접근하기 전에 지금 여행자들이 어떤 힐링에 대한 요구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 오늘도 비가 와도 미세먼지가 많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1년 내내 미세먼지가 쌓여있는 게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어제 잠깐 어떤 TV를 보니까는 한국의 전 세계에서 공기 오염도가 가장 나쁜 도시 중에 2위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나와있는 통계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듯 이런 일상 속에서 미세먼지나 도시 질환들에게 쌓여있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사항들은 무엇일까? 라는 접근이 저희 자연치유복합 휴양단지의 처음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런 자연적인 만성질환, 그러니까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만성질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어디가 아프신 분들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지속적인 만성질환을 통해가지고 삶이 어려우신 분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삶에 지친 현대인들이 결국에는 치유받고 싶은 열망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흐름적으로 봤을 때 힐링이라는 부분들은 어떤 다른 여행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트렌드에 따라 움직이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앞으로 뭐 급작스럽게 좋아져가지고 힐링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 건지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런 힐링에 대한 열풍들을 어떻게 제천은 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결국에는 신체적인 걸 떠나가지고 마음에 대한 힐링들,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찾는 힐링 부분들, 그리고 여행 속에서 먹고 맛있는 것들에 대해서 찾는 힐링 부분들, 그리고 어떤 체험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경험적인 힐링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자들이 원하는 힐링은 되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의료로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자연이 있는 곳에서 어찌 보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산책을 통해가지고, 그리고 요새 뛰어놀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 있게 하는 공간들, 그리고 자연과 교감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요새 여행자들이 치유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천 자연치유복합해양단지가 특정 질환자를 위한 어떤 의료시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중들, 스트레스나 현대 질환에 많이 쌓여있는 대중들이 가볍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항상 많이 나왔던 것 중에 이런 트렌드는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다. 이런 트렌드별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른 공간에서도 사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제천은 어떤 걸 가지고 그런 경쟁 시설들과 차별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제천이라는 것들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자연시도시 제천에 묻습니다. 여행자가 원하는 힐링 여행을 제천 다음 모습으로 보여줘야 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제천 다음이라는 거는 저희는 제천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은 한방이라는 굵직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방이라는 자산은 자연치유라는 효능적인 부분과 맞물려가지고 프로그램적으로 가능한 자산이라고 보이고요. 이런 한방적인 것들이 자산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들에 대한 프로그램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방 자산이 제천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얘기는 잘 별도로 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천이 장기적인 발전 비전 혹은 산업 쪽과 연계돼가지고 밀고 나가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가지고 제천은 자산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예전부터 문이 열려있던 명의촌 안에 다양한 의료 증들, 한의사들이나 그 안에 있는 자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한방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어찌 보면 뭐 치약이 될 수도 있고 미용제가 될 수도 있고 샴푸도 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대상지의 차별성을 키워주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에서 만들어진 한방 제품들, 효능을 가진 한방 제품들이 자연치유 복합 피암단지 내에서 활용이 됩니다. 중소기업들한테는 그것들의 홍보 효과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팔로우를 개척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 차원에서 제천시는 결국 한방이라는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내에서 제천시가 한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연치유 복합 피암도시, 피암단지라는 컨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치유 도시 제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빼고도 이 브랜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서울 사람들도 아시고 저도 알고 이미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그럼 자연치유 도시 제천 안에서 자연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저희 단지에서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바로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하신 그런 힐링을 요구하는 여행자들을 자연치유 여행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치유 도시 제천이라는 다른 명칭은 자연치유 여행자의 도시 제천이 됐으면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위한 장소, 그리고 가족을 위한 장소, 그리고 우리 단체를 위한 장소, 별로서의 타겟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여행자가 원하는 곳을 제천에 만드는 것, 저희 기본 계획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구지를 여러 차례 고민 끝에 찾은 것은 학산리 부근입니다. 저희가 구지 현황은 그 전에 계속 여러 차례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학산리 안쪽에 자연 형태의 구지 그리고 약간 언덕에 있는 구지적인 요소들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자연 치유 공간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12km고 RC에서 지금 11km 그리고 시네마이스에서 8km 중간입니다. 그래서 북부권역의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도 좋은 부분들도 있고요. 도심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역시도 저희가 검토했던 구지 중에 좋은 구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치유지를 많은 부분 포함돼 있어서 향후의 확장성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언덕에 그러니까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에 있기 때문에 조망권 관광객들이 뭐 그런 중화권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사실이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상품적으로 크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치도에서 보이겠지만 지금 있는 길들, 이런 길들을 모두 살리는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토목공사나 이런 걸 인위적으로 넣지 않고 기본에 있는 부지들을 활용해서 건축물을 얹고 혹은 이런 것들의 산책로는 지금 상태에서도 조금의 개선만 있으면 바로 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들을 잡아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곳을 지금 자연치유 복합 휴양단지라는 사업 명칭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네이밍을 좀 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숲이 우거진 언덕 위에 삶을 회복하는 장소, 더 라이프 힐이라는 저희가 브랜드라고 하는 용어를 달았는데요. 가칭이긴 합니다. 그래서 힐이라는 게 저희가 대상지적인 특성, 언덕에 있다는 특성과 저희가 힐링이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동적인 부분들 해가지고 라이프 힐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안을 좀 잡았습니다. 결국 여행을 따라서 만나게 되는 라이프 힐의 전반적인 배치의 모습입니다. 진입도로는 이쪽, 영암리 쪽에 대한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것을 주 지금 지도의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라이프 힐에 대한 지상이 있는데요. 전체 면적은 약 30만 제곱미터 녹지 포함이고 전체 사업비는 약 1000억 원, 공공이 한 500, 민간은 500 정도의 사업 예산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총 5개의 기능으로 나뉩니다. 단계는 3가지 단계지만 기능적으로는 5개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치유의 공간, 그러니까 메인 진입도를 통해서 만나는 치유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경험의 공간으로 야외 공간, 자연 형태의 공간을 활용하는 공간이 되실 거고요. 세 번째 C 부분이 이제 회복의 공간입니다. 치유의 공간을 조금 프로그램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G 공간이 삶의 공간으로 해가지고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민간에 대한 참여 부분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진입로는 아까 말씀드린처럼 메인 진입로를 명암리 쪽에서 올리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차량들이 움직일 수 없는 카프리존 형태로 구성을 하고요. 임시 이제 비상 차량에 대한 노선들만 만들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부에서 움직이는 동선 같은 경우는 결국 다 걸어 다니긴 힘듭니다. 일부 자연형 카트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내부 동선들을 좀 연결시켜주는 계획을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있는 산책로를 활용해가지고 결국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걷는 것만으로도 좀 힐링이 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좀 담아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 공간이 워낙 뛰어난 공간이기 때문에 뭐 다음 세 가지에 대한 전망 공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향후 랜드마크적인 요소로서의 전망 기능을 넣는 형태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면 공간별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유의 공간입니다. 치유의 공간은 메인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1단계로 이제 도입이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라고 보이는데요. 그 안에는 핵심 시설로는 이제 웰컴센터와 치유의 언덕 부분이 핵심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웰컴센터는 이제 사람들이 방문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의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즐길 것인지에 대한 정보 종합 안내적인 상태를 갖는 건데요. 이건 향후 뒤쪽에 저희가 프로그램적으로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언덕은 지금 경사진 자연형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이 포토포인트든 아니면 산책을 할 수 있는 약간 경관적인 요소를 닮은 치유의 언덕이라는 부분들을 핵심 시설로 두 개를 봤습니다. 그리고 동물치유센터와 명상센터, 그리고 약차원, 야외 공연장 형태의 시설들이 치유의 공간 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웰컴센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포메이션, 그리고 활성탄소 케어라는 메인 기능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식은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소득이나 그러니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상업 부분에 대한 기능을 갖고 도입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치유의 언덕은 경관적인 부분을 좀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언덕입니다. 저희가 뭐 치유라는 부분은 뭐 어떤 기능적인 부분으로도 되게 뭐 좋은 뭐 하나의 공간이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보는 것,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보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강조와 언덕, 그러니까 야외 공간 부분을 조성하는 것을 치유의 언덕 부분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험의 공간입니다. 치유의 공간과 연결된 약간 야외의 형태.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을 최대한 바로 즐길 수 있는 형태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시설로는 창의 자연 놀이 교육센터와 네이처플레이터, 그리고 실체험 공간 등이 있고, 리트로 갤러리 카페나 아트 예술의 빙장, 경연장, 테마 산책로 등이 있습니다. 네이처플레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심에서는 자녀들, 뭐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쉽게 자연스럽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어쨌든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것만으로도 힐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자연 속에서 잘 놀아야 되는지, 잘 놀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프로그램화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자연 지형, 지금 현재 있는 자연 형태의 구조물들, 시설물들, 자연 형태를 이용하면서 저희가 최소한의 시설물 투입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 어른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하는 거고요.
저희 대상지가 이쪽에 약간 습지 형태의 좋은 생태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아주 구리 같은 좋은 자원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프로그램적으로 엮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가족들이 쉴 수 있는 형태의 야외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체험 공간을 통해가지고 이제 예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저희 힐링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회복 공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 공간의 좀 확대 형태라고 보이는데요. 저희가 중간보고 때까지는 이제 약간 스파적인 부분들을 좀 시설로 놨었는데 그 부분들이 저희 운영 측면이자 여기 좀 과하다 싶어가지고 좀 규모를 줄이고요. 한번 수치료 센터라 해가지고 약간 소규모 형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유 빌리지의 전망대와 그리고 길을 통해가지고 치유의 기능을 좀 확대하는 형태의 회복 공간을 구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방 수치료 센터는 아토피나 아니면 한방에 대한 요소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스파들 활용을 하는 시설인데요. 큰 형태의 대형 뭐 스파 형태의 수영장 같은 개념이 아니라 소규모 그냥 사우나 작은 사우나 규모 형태로 프로그램으로 이제 연결될 수 있도록 뭐 30명, 1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형태의 시설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런 개별형 형태의 시설들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빌리지는 숙박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단지가 유지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운영에 대한 유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익적인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수익적인 부분을 감안하기 위한 가장 큰 부분들이 숙박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1단계 사업을 확장한 숙박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이고요.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숙박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시설들을 연계된 활동으로 제공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숙박 공간, 객실 안에는 제천이 만들어낸 한방 제품들 혹은 한방에 대한 많은 요소들이 들어갈 겁니다. 어찌 보면 욕실에 들어가면 제천이 만들어낸 한방 시약이 있을 거고 한방 샴푸로 머리 감을 겁니다. 그리고 음식거리도 제천이 만들어낸 함약재 같은 걸로 먹거리를 통해서도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삶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이제 마을 형태로 좀 접근을 하는 건데요. 단순 관광지라고 할 경우는 저희가 비수기, 성수기에 대한 워낙 갭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만 가지고 어떤 형태의 단지를 운영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삶을 관광지에다 얹혀주는 형태입니다. 결국에 주거라는 부분을 관광이라는 부분과 얹히면서 관광객이 안 올 때도 그 안에서 결국 삶의 주거의 모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이제 앞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거라는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라이브빌리지와 게스트하우스, 이제 커뮤니티 센터나 뭐 다음 같은 가공 단지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빌리지는 제가 사람들을 주거 형태로 모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외부 사람들이 이제 귀촌이나 귀농은 아니지만 귀촌을 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젊은 사람들이 귀촌에 대한 요구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현실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결국 귀촌을 했을 때 가장 걱정을 하는 것은 소득생활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기능으로 숙소의 주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단지 전체 저희 큰 단지와 연결돼가지고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민간 부분입니다. 결국 공공에 대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된 이후에 그러면은 이 공간에 이제 정점이라는 점을 좀 찍을 수 있는 건 결국 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결국에는 이러한 기반과 함께 큰 시설들을 들어오면서 이제 요 단지가 완성되는 형태라고 보이고요. 또 보시다시피 이제 빌라나 호텔 같은 경우에 숙박 공간들 그리고 다양한 상업 공간들이 민간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레스트 빌라라고 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빌라들 그러니까 공공에서 하는 숙소 같은 경우는 중저가 형태의 시설들이라고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고가 형태의 시설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워딩 컨벤션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앞서는 뭐 중간부고 때까지에 대한 설명과 거기에 대한 보완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운영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누구한테 제공을 할 건지. 어찌 보면은 자연치유라는 게 다 비슷비슷한 시설이지만은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 건지가 전통적으로 차별성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방문객을 좀 나눠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메인은 건강한 치유 여행자, 입영자, 저희가 뭐 초기 단계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그
치료를 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결국 입영자, 내가 병에 관심이 있는 일반 대중을 위해서 편의도를 삼고요. 그리고 건강유쾌한 치유 여행자 부분들은 일부 이런 대상자분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그룹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메인그룹 같은 경우는 특별한 병에 없으나 건강에 관심을 치유 정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보시고요. 서브 같은 경우는 일부 이런 공간에 대한 기능들을 그 타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메인그룹은 또 세 부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어찌됐든 여행이라는 것,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관광이라는 것, 여행이라는 측면에서 가족여행자를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그리고 요새 많이 유행이 되고 있는 게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지, 혼자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주중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체들이 원하는 힐링은 무엇인가. 라는 타겟 형태로 이렇게 세 가지로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브로는 뭐 한방 치유, 그리고 패밀리 한방 치유, 그리고 타입이 항상 조금 치유에 가까운데 조금 더 전문화된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을 서브 그룹으로 나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족들이 원하는 어떤 요구사항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는 이런 스케줄, 프로그램 형태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 내 아이가 아토피나 혹은 약간 환경성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한 여행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곳이 자연시 복합휴양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자연시 복합휴양단지를 찾아 떠나는 과정이 바로 힐링, 저희 단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천시에 있는 한방명의촌이든지 다른 의료시설을 거쳐서 들어올 수 있게끔 구조를 짜주는 겁니다. 거쳐가지고 이 체질검사나 진단을 일시적으로 받아가지고 너무 깊게 받는 건 아니라 간단한 걸 받아가지고 이러한 검사들이 혈성학 케어 센터, 웰컴 센터라는 부분들과 시스템을 연결시켜가지고 진단을 받고 와서 예약 체크인을 하는 동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체질적인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프로그램들과 연결시켜주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보이고요. 그걸 통해가지고 이제 개별 프로그램 모듈, 엄마나 아빠나 자녀에 맞는 대상지 내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1박 2일이나 2박 3일에 거쳐가지고 각각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실현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상지 자연환경에 맞는 야외 프로그램, 공동 프로그램들까지 실천이 되고, 이제 향후, 이제 체크아웃 하는 부분들까지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먹거리 혹은 이제 뭐 저희가 숙박이나 그 숙소에서 바꿀 수 있는 체험거리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시설거리들이 대천시에 있는 기업들 혹은 주민들과 연계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위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전체적인 흐름은 같습니다. 단지에 들어오기 전에 제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학적인 자산을 통해가지고 진단을 받고 거기에 나오는 프로그램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리고 개인 같은 특히 여성이라고 제가 페르소나를 정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미용에 관련된 제품들을 최대한 단지 내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짜가지고 결국 이런 프로그램들이 구체화되고 한다면 시설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들이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뭐 기업 문화도 소규모 이제 연수, 단체 연수가 아니라 소규모로 가는 약간 이런 테마 연수를 바뀌고 있습니다. 힐링을 원하는 뭐 기업들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형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 이제 타겟별로 이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두 번째는 이제 시설에 대한 운영 부분입니다. 뭐 종합적인 부분들은 다음과 같고요. 다음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시설은 저희가 공공시설이라는 접근성 라인들라서 어떤 시설들이 좀 중간급의 시설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업비가 꼭 규모가 좀 작아지더라도 퀄리티는 가성비가 높은 시설들을 설치해가지고 방문객들에게 결국에는 훌륭한 마을을 갈 수 없는 방문객들, 여행객들에게 보다 낮은 형태의 단가를 지불하면서 대상지에 올 수 있게 유인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그리고 수익적인 측면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가지고 재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서의 저희가 이제 수년제 같은 날 내부 수익률, 그 편입 분석을 봤을 때 결국에는 사업성, 저희가 이제 KDI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성이 있다라는 기준 5.5%를 없는 형태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가 이제 세운 두 달 계획이면 앞으로 이제 사업, 이제 산악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국토부, 기재부, 국토부에서 1단계 사업을 예산을 기재부에 신청해가지고 지금 12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 140억에 대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금년 작년부터 계속 기재부에 올라오는 예산, 지금 확보 방안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결과를 어쨌든 조금은 지켜보는 게 가장 빠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청이나 LH공사 같은 별도의 공모사업들과 연계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1차적인 저희가 확보 방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1단계 후보 사업들이 좀 원활히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저희가 저희 사업 안에 들어있는 시설들을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사업이 지금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산림복지단지 사업이 가장 우선한 사업입니다. 때문에 국토부 사업이 1단계로 진행이 좀 안 되거나 혹은 그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 내에서도 산림복지단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신청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 공급 작업들은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결과, 이제 국토부에서 예산 올린 결과에 따라가지고 이 사업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 밟아집니다. 이, 저, 네, 실장님, 그러니까 그, 우리, 이제서 실장님 천명 내용 중에, 다 뭐, 이제, 가정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토론하자는 아닌데, 개념을 이제 좀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 자연치유 복합 휴양단지라는 것이, 크게 보면, 결국은 이제, 관광지, 예, 하나의 인프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치료를 위한 무슨 저 의료관광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점을 좀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네. 그 사업 내용 중에 이제 수익 구조라든지 아니면 내용들을 보면, 그 뭐 아토피라든지 중증질환자의 그 저 뭐 거소해서 이렇게 하는 시설에 대한 것처럼 이제 일부, 물론 다가 아니라 일부지만, 그렇게 해놓은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런 정도의 그 시설을 만들어 놓고 중증 치유자들을 서비스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건 틀림이 없는데 잘못하면 그럼 이게 이제 어디 오지마을에 있는 중증 환자의 요양시설처럼 될 오인이 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약하게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무슨지? 네. 이게 근본적 치료죠. 이게 좀 우리가 결국은 무슨 뭐 그런 치유를 우리가 피해야 돼. 치료를 위한 무슨 병원 성격의 그런 요양시설은 아니다 말이죠. 네. 사업 내용에도 그거는 좀 굉장히 좀 이렇게 희상을 시켜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가정일 뿐이니까 예. 같은 생각이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이 전체적인 건 일반 대중을 위한 그 치유라는 개념 와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힐링이라는 개념이지 치료라는 개념은 아니다. 네. 치료 개념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아,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우리가 지금 그 단지 구성하고 있는 것은 다섯 개 공간이 있잖아요. 치료 경험, 산, 시공에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 우리가 내일 좀 약간 설득사업보다 예산 집행적인 부분은 어느 공간 부분하고 있고, 네, 그 치유 공간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경험 국토부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이 A랑 B 공간이라고 A, B, 치유의 공간하고 경험의 공간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국토부 사업으로